식보는 햇볕이 있는 곳에서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편안해 보이지만 자세는 약간 불편해 보입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식보는 우유를 먹다가 코딱지 엄마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아마도 엄마가 오늘은 왜 나를 구박하지 않지? 혹은 엄마는 항상 내 입 냄새를 맡아봤는데 오늘은 왜 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식보는 여전히 엄마를 쳐다보면서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식보는 우유를 마시면서 제일 편안하고 안정적인 위치가 어디일까 생각하며 여러 번 자리에서 뒤척입니다. 코딱지 엄마는 카메라맨님으로부터 받은 음식을 다 먹은 후 식보를 데리고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사원공원에 있는 건물 위로 올라가 10호를 바닥에 뉘어놓고 그루밍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0호의 표정은 약간 두려움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호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하자 코딱지 엄마는 왜 일어나려 하느냐고 10호에게 화를 냅니다. 10호는 엄마 품에서 거의 눕다시피 있습니다. 오늘은 10호가 우유를 충분히 마셨는지 몸을 뒤척이고 있다가 엄마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혹시 엄마 품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엄마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닐까요? 10호는 엄마와 함께 나뭇가지 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10호는 불편한 건지 엄마의 품에서 뒤척이면서 혀를 내밀고 있습니다. 10호는 엄마와 함께 높은 나뭇가지 위에 걸터 앉은 채로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10호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게 보이는가 봅니다. 지금의 표정은 사뭇 진지한 모습입니다.
코코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무 아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딱지 엄마는 지루했는지 시포를 품에 안은 채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포가 자리에서 움직이니까 엄마는 금세 잠에서 깹니다. 코딱지 엄마는 시포를 안고 자리를 옮겨 누나와 함께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시포는 졸리지가 않는가 봅니다. 말똥말똥한 눈빛으로 주변을 쳐다봅니다. 시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는가 봅니다.
시포는 자는 엄마를 깨웁니다. 엄마, 일어나 보세요. 여기 재미있고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엄마도 함께 봐요. 엄마는 시포의 성화에 일어나 주변을 바라봅니다.